드시나요? 네. 수현님 드시세요? 저... 네. 네.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썰을 풀기가 더 편하나? 네, 모르니까 이제 더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그러니까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란 인터넷 언론, 약간은 좀, 그 뭐라 그럴까, 뭐, 보수나 진보냐를 치면 약간 진보적인 그 의견들을 반영하는 언론의 재능기구식으로 시작된 일이 이런 식으로 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 저한테는, 이, 촛불이 그, 머릿말에도 제가 좀 그 고백을 했지만, 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 책 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냥 글만 써낸다고 책이 나온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도 경험하게 됐던 시간이기도 하고, 더불어 이제 지금 여기라는 곳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작업을 하면서는 그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 또 그 교회가 좀 뭐랄까 성이 있게 대답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좋은 거죠. 좋은 경험을, 교훈을 또 알려줬던 그런 시간이고, 아직도 그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라는 인터넷 언론에는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그 교회 상식 소풀이라는 꼭지 아래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 답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계산을 해보면은 한 4년 뒤에 또 뭐 지금 교회상 소풀이 2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잘만 된다면 그렇게 좀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과 응답이라는 이제 이 방법론은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그 교리에서 요리문답, 사실 카톨릭 교리, 천주교 교리는 질문과 응답하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근데 제가 배운 기억으로는 교리에 관련된 책을 가장 먼저 낸 사람은 천주교 쪽에서, 진영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마르틴 루터로 알고 있어요. 개혁을 생각했던 쪽에서 먼저 그 기독교 교리, 그리스도교에 대한 교리를 먼저 냈고, 여기에 이제 카톨릭적인 그 신학 배경을 더 강화시켜서 나온 책이 그 카톨릭 쪽에 이제 그 베드로 까니시우스나 벨라리미노 같은 예수연들이 요리문답 형태로 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과 대답은 아주 중요한 그 교리를 서로 그 배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교리가 또 그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맹점이나 보강해야 될 점들을 또 알려주는 그러한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그 신앙의 전수의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데,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한국 사람들이죠. 그렇게 질문이 중요한 기자들도 국제회의나 이런 데 가지고 누가 와서 이 브리핑을 하고 나서 퀘스천 하면은 오히려 다른 나라 기자들이 열심히 질문을 하는데 한국 기자들은 안 해요. 여기 중에 언론인 출신이 계시다면 대단히 정말 미안하지만, 여하튼 한국 사람들은 질문과 응답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교육 방법이 그랬기 때문에, 주입식이 상당히 대부분 그 교육 과정 내에 방법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라고 보고, 또 손쉽게 정보를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너무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질문 해봅니다. 이 질문, 특히 무엇보다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러 파리로 갔었는데 하도 제가 질문 안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질문 안 하니까 그 우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저를 의식해서 꼭 저를
들으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들으라고 어떤 질문도 바보 같은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그분의 의도는 알아듣겠지만 또 불작을 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질문 잘 안 했어요. 질문을 안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사실 아쉬움이 있었죠. 왜 아 이것도 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할 걸 왜 그때 그렇게 용기를 못 냈던가 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인터넷 언론, 그 카트맨 뉴스 지금 여기라는 그 인터넷 언론에서 그 재능기구식으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 작업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여하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혹은 저 역시 궁금했던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교회에서 촛불이라는 책은 아마 요즘 같은 교리책, 교리와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카톨릭 출판사 쪽에서 뭐 예비자 교리를 예비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105가지인가 뭐 하여튼 그거 기억나고, 하느님과 함께 트위터라고 그 SNS상으로 이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도 교리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책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해서 보긴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수준 낮은 책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이 책이 그 다른 책들은 여기서 말씀드린 수준이 높다는 거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시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딱딱딱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들이었어요.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그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거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제안도 좀 해보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이것이 옳다 저렇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거, 그리고 좀 그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교회 내에서, 한국 풍토 내에서 우리가 좀 교류할 수 있는 일, 혹은 정말 재밌는 책들은 야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야사 예를 들자면은 그 제가 최근에 들은 건 주교님들 이 오시면 꼬리초라고 해서 그냥 첫째 꼬리초인데 주교초라고 해서 작은 초를 그 제대 위에 올려놓는 거 아세요?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주교님들이 꼬리초라고 해가지고 작은 초를 갖다가 올려놔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사석에서 들린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한 초는 교구장을 위한 거지 그 보좌 지교들을 위한 초는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전례적인 근거가 없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 주교들은 꼬리초를 하나씩 주교초를 가지고 있는 그 제대에 올려놓는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교회 현실, 그러니까 당시 그 성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반영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조명 없었잖아. 이런 조명이 없고 어두운 곳에서 초를 켜놓고, 초라는 것도 그렇게 생기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미사를 하려니까 초를 밝힌 거에서 시작한 거지, 그것이 소위 말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우선적인 의미를 지었던 게 아니라, 어두운 곳이니까 밝혀야지 경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기도문이. 그래서 밝혔던 건데 이것이 장식화된 거야. 그리고 근엄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의미가 부여되면서 더 숭고해진 거죠. 그런데 교구장이 왔어요.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제대에 있는 걸 끌어잡아서 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이드로 스페셜 캔들 그거를 하나 더 준 거예요. 주는 거. 거기서 시작된 거라고. 그러면은 그 작은 초는 끌어와 오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시작된 건데 이게
제너럴라이즈라고 그러나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주교품 받은 분들은 다 주교촌 하나씩 가져오는 식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구장쯤 되면은 여기 이제 어르신들 정도 연배 되시는 분들이 교구장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전통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지 요즘처럼 아직 무안이 오지 않은 상태로 주교품을 받게 되는 분들은 필요 없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재밌는데 우리 공동체에 사는 그 전례 전문가 조모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이 뒤에서는 엄청나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 듣고 그 여기 감수자로 나오신 분이에요. 여기 머리말에 나오는데 그분께 아니 신부님이 글 쓰시면 되게 재밌을 텐데 왜 썰만 푸시냐 그랬더니 학자인데 품이 떨어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격이 떨어진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하여 배경적으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무식함이 없었으면 책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점점 격이 떨어지는데. 근데 떨어질 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이 책을 이제 저는 사실 이 책을 이렇게 손님들 제안해 줘가지고, 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책을 만들게 된 한 제 부분을 담당을 했는데, 고맙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상으로 제가 멋모르고 띄웠던 글들 중에 오류 정보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히려 읽어보면 더 혼란스럽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책에는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가지고 올리게 됐고, 그리고 훨씬 읽기 편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제가 오류로 잘못 알려드린 부분을 다시 책을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이제 수녀님들께 또 함께 글을 읽어주신 그 피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히려 그 작업 순서가 이제 뒤바뀐 게 뭐냐면은 책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인터넷상에 다시 글을 몇 개를 올려서 고쳐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유용하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런 책을 그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라는 인터넷 언론이 왜 진보적이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진보라는 말만 들어도 딱 이렇게 경계심이 일어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진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면은 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반정부 뭐 이런 이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솔하는 거죠. 통솔하려고 하는 상위 집단에 대해서 계속 잠깐만요. 이건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저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본래의 순수성이나 제 정신, 제 우리 그 근본 정신을 토대로 해서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뭐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보수가 아니고 사실 건강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을 사실 우리가 진보라고 한다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역시 글을 쓰면서 이제 저도 약간 좀 조심 정말 민감한 것은 함부로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아주 완곡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교구사제 신부님들을 뵀을 때 또 지지받고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우연히 박종인 신부? 예수회? 지금 여기에 그 소풀이 이러시는 신부님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은 정말 고맙죠. 이거 사실 거의 구독자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믿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형신도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읽고 계시는데 그 신부님들
성직자분들이 사실은 무관심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읽고 또 리액션도 취해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다 당신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본당 현실에 좀 같이 반영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고마움을 다시 표현하고 싶고요. 그런 이제 논쟁적인 주제들 중에 제가 이제 된통 얻어받았던 게 책이 하나 안 나왔어요. 그 여성 사제 문제 잘못 건드렸다가 막 그 댓글이 어? 나 이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막 하면서 막 SNS 상으로 막 걸리는 걸 보고 이제 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 또 뭐 그 뭐 이혼에 관련된 부분, 이혼과 재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다뤄봤고 그리고 이 투풀이 안에서도 이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당이라고 그러죠. 조당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충분히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 성사생활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그 결혼 문제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했으면 좋겠고 결혼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들은 뭐 이게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사실은 가까운 성당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그 교적이 있는 곳 그 본당의 신부님들이 본당 사제들이 사실상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이 결혼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 결혼 문제는 이 교회법을 갖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법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법이 아니라 결혼법이 혼인법, 혼인 성사에 관련된 법률들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중세적인 법들인데 아직도 교회 내에서 살아 있어요. 실제로 그 교회 내에서 그 법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본당으로 파견된 사제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수도회 사제들이 아니에요. 본당에 파견된 사제들이 그 분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좀 아시고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혹시 모르고 계신 주변에 가족들이나 우리 딸이 이혼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혼했는데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본당 사제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면은 약간 경우의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그거 다 해결해주는 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최대한 도움을 청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결국 교회 내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좀 여러분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다뤄볼 만한 주제가 고해성사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이제 나와있죠. 고해성사 하느님과 화해하는 건데 거기에 인간인 사제가 끼어들어가지고 미주알 모주알 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유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책에도 지금 적혀있나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중대사 사제가 생각할 때 중대사예요. 사제가 생각할 때 중대사 안을 항상 꼬리가 길게 늘어져 있는 판공 시점에 와서 휙 던져놓고 휙 생각하시는 신자들이 계시다. 처음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사안이 큰 사안이에요. 사안이 큰 사안이야. 그 말씀드렸듯이 결혼 문제와 걸려있는 사안인데 이걸 밖에서 사람들이 40년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보통 이제 그 사제들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껴요.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때 한번 제가 어떤 분이 신경질 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러시냐고 라고 하면서 말을 내놓고 사제 경을
드리긴 했어요. 드리긴 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내서 조건을 달았죠. 시간을 내서 그 본당 신부님을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녁에 판공 성사 일정이 막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완전 죄송한 거예요, 그분한테. 왜냐면 아, 내가 뭐라고 이분에게 화를 내고 있었을까. 그때의 기억이, 그 이후부터는 교회성사에 들어가서 그 산이 어떻든 간에 토 안 달고, 조용히 토 안 달고 그분께 사제경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교회성사 타러 오시는 분이 교회실에서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의 대리인 혹은 교회의 대리인이라고 여겨지는 반주가 되는 그 사제가 교회실에서 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하여튼 제 직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취조를 한다거나, 그래서 몇 번 그러셨다고요? 뭐 일 안 하고 어찌됐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응해서 아 그러셨군요. 조금 더 그런 이런 그 버릇이 개선되어 나간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정도로 코멘트하고 사제경을 바치고 이렇게 그 돌려보내는 평안히 가시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고해 성사를 저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고해 성사가 모든 일에는 쉽지 않은데, 적어도 교회실을 향해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과의 화해는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순간부터 화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와서 아무리 어눌한 상황, 말,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제가 듣는 게 아니라, 사제를 이해 못 시키면 그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로 용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없는 죄 만들지 마시고 이웃을 고발하지 마세요. 이웃을 고발하시는 게 많은데 이웃 고발하지 마시고 단지 자기 나 자신이 요즘 사는 삶이, 내가 요즘 사는 삶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고에 대한 설명만 하시면 돼요. 그 설명만 하시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판공성사 때가 되니까 와서 기껏 하시는 말씀이 한동안 이렇게 한 3분 정도를 한숨을 짓고 사는 게 죄죠. 이렇게 가지 마세요. 왜 힘드신지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 당신 힘드신가? 그리고 왜 당신 신나셨는지 지금 그 얘기를 들려주고 가시면 돼요. 사제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 제가요 요즘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네요. 하느님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신이 납니다. 그동안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좀 치유되는 것 같아요 라고 들려주고 들려가는 거예요. 구백성사, 구해성사를 단순하게, 그래서 그 성사 해결해야 할 만한 일들이 생길 때만 버리는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일종의 왜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직한 사람 하나 앉혀놓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그래서 그 고해성사에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유행하는 형태는 그 유리방 안에, 투명하게 열린 유리방 안에 그 고해를 듣는 사람과 고해자가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제법 돼요. 그게 또 편하고, 어찌 보면 오히려 그걸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굴이 가려져 있는 거에서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큰 일 없을 때는 사제도 뭔가 이렇게 코멘트를 할 게 없을 때는 그냥 긴 얘기 안 하는데 왜 얘기 안 하세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왜 얘기 안 하냐? 이럴 때 당황스럽죠. 사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제가 긴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너무 그 답답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제의 귀를 통해서 들으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듣는 사제들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고 애를 많이 써요. 어? 아, 기쁘셨겠네. 아, 이거는 정말 화나셨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왜 그 밋밋한 서술이 있잖아. 밋밋한 서술에는, 이건 뭐, 짜낼 수도 없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껏 얘기를 다 해놨는데, 왜 반응 안 하냐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사제들이 막 추궁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기억나는 게, 뭔가 고해, 판공 때 고해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저거 고해한 지 3일 됩니다. 이러는 거죠. 이때 짜증이 막 나요. 왜냐면 이 사람 말고 기다리는 사람도 얼마나 3일 전에 하신 분이. 그래서, 아, 자매님, 이거 3일 정도 됐으면 판공으로 간주된 거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들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사실에서 네 그랬더니 저쪽에 더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종이를 펴는 소리가 막 부스럭부스럭 종이를 펴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나열을 해왔나 봐. 뭐를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해오신 그러니까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야. 도대체 몇 분을 이야기를 하실래나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딱딱딱딱 1, 2, 3 해가지고 쭉 읽더니 그 밖에도 알아내지 못했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읽는 시간은 한 1분이 잘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때 가슴을 쓸어내렸죠. 아, 다행이다 하고 군소리 없이 산책용을 드리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고해소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지만 고해 중독 같은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티끌만한 뭐가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한번 돌아보시라고 이 내용 중에 아마 죄책감에 대해서가 뭐 이런 이야기 쓰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참고로 하셔서 사는 이야기, 내가 지금 사는 동안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비중 있게 신경을 쓰시면은 그런 것들이 좋은 기도 자료가 아니라 그런 고해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반응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잠시 제가 보여드리면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이쪽으로. 자, 이리로 가세요. 이거 제가 그 학생들 때문에 저도 피치 못하게 또 뭐 사는 게 좀 그런 이런 성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이냐쇼 성인이 영성 수련이라는 책에서 그 정서적인 반응을 참 잘 보도록 우리에게 유도하는데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 명징하게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있다면 그게 위로 혹은 위안과 연결되어 있는 정서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과는 달리 하느님께서 안 계시다. 사실 안 계신 적은 없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장애를 일으키는 상태가 있으니 이것을 고독 혹은 실망과 연결된 정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로 위하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누누이 사목자들에게 강조하시듯이 콘솔레이션이라고 하고 고독이나 실망을 디솔레이션이라고 해서 저런 상태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함으로 해서 내가 요즘에 내 삶이 하느님을 계속 하느님의 존재감을 계속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고독과 실망 때문에 어떤 경우냐면요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보지 못할 뿐이죠.
그게 짙은 안개가 낀 그런 길, 날씨를 생각해보세요. 바로 옆에 나의 굳건한 친구가 있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아요. 손을 뻗치고 더듬어 봐야지 그가 있음을 알게 되는 상황.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완전히 앞에 활짝 됐을 때 안 보이죠. 아프리카의 무슨 그 부족은 아이들의 성인식이죠. 성인식 때 어떠한 이제 의례를 취하냐면은 애들을 밀림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에다가 세워놓고 밤을지새기 한다고 그래요. 밤을지새기. 그러면 어둠이 이제 어둠이 깃들고 칠흑같은 밤을 그 아이는 나무 곁에서 지새야 돼. 숲에서 밀림에서 들려오는 막 그 뭐 맹수들의 소리나 뭐 하여튼 이상한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을 접하면서 밤새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엄마 어떻게 지나갈 것 같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이 서서히 거치면서 거칠 때 무언가를 느껴요. 자기 옆에 아빠가 계셨고 자기 옆에 아버지가 안 떠나고 있었음을 그때 느껴요. 안 보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 옆을 지키는 아버지는 계속 숨죽여가지고 아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있었던 거예요. 밤새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채 애가 물든 어떻든 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채 단지 이 친구가 그 어둠의 시간을 겪어낼 때를 함께 기다려주는 그런 예식으로 성인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이나 실망이라는 저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저것이 계속된다면 우리를 완전히 갉아먹을 거라고 완전히 갉아먹을 거지만 실제로 저 삶이 저런 시간이 끝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내 곁에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 단지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단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고독이나 실망과 관련된 이 정서가 지배적일 때 나는 하여튼 결국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이 결국 사막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저러한 실망감이 계속될 때도 이 시간이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고히 믿은 채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해요. 즉 기도를 해야 하고 선행을 해야 하고 아이들 밥을 챙겨줘야 되고 이 친구의 이야기 듣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시간은 언젠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시간 때문에 빠져서 나락에 떨어져서 절망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영혼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 우리 원수들이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럴 때 함부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도 조언을 하십니다. 거창한 계획 세웠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큰 그 자기 자존감의 훼손을 입기 때문에 자존감이 훼손당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뭐 나는 그런 사람도 안 돼.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돼. 하면서 피하기 일쑤고 심한 경우는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일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저 시간이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할 뿐이에요. 하고 있는 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소아대리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즈위 대리사 같은 경우도 사실 기도 안에서 큰 위안을 받은 적이 없대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그렇게 우리의 모범이 되냐면 그러한 위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을 늘 했어. 찬미를 해야 될 시간 찬미를 했고 기도를 드려야 될 시간 기도를 했고요. 남을 도와야 될 시간 남을 도왔던 거예요. 그것이 이 평범한 그래서 평범한 삶의 위대함이라는 게 그런 거 있는 그런 데 있어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충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우리들 역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 평범함 안에 신앙, 건강한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그 정서적인 반응들이 위로도 이렇게 지나가, 위로를 느낄 때도 있다가 고독감도 느끼고 위로도 느끼고 하는 식의 이런 사이클이 그리는 거예요. 저것이 항상 위안과 위로만이 계속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처럼 가뭄이 생겨버리는 거죠. 빛나는 날만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충청도에서는 농사를 못 짓잖아. 빛나는 날만 계속돼서. 빛나는 날이 계속되는 것은 광안리 바닷가나 해운대 갔을 때. 그때 신날지 몰라도 농사 짓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비만 계속 온다?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삶이란 그런 사이클들이 용인되는 삶을 얘기해요.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고해성사에 가서 내가 왜 요즘 계속 고독과 실망감을 느끼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제가 버리는 형태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집 밖으로 나오기 싫고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다 끊어버리기 쉽고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없는 죄 만들어가지 마시고. 또 반면에 신나는 일만 계속돼요. 신나는 일만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 올케가 나한테 와서 몸이 안 좋은데 언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뜬금없이 사정도 들어주지 못한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그게 어때서 그것도 못 견뎌? 자기 건강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뜨는 상태가 타인들에게 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 그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얘한테 올케한테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다가 터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면은 본당 사목자들도 많이 배울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지금 성찰하고 계시는구나. 예? 결국 고해성사에도 나오잖아요. 성찰을 하고. 성찰을 하고 나오는데 이제 하긴 해야 되니까 고해실에 일단 용기 있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조용히 앉아서 5분 동안에 한 지난 3년 정도 내가 좀 그 요즘 뭐라 그러더라? 요즘 그 뭐 자사 중? 아니야. 그 아주 촉망받는 유력한 중학교가 있으니 그게 냉담 중이라는 중학교가 있다는데 굉장히 유명한 중학교래요. 그래서 자기 냉담하시는 분들이 그 냉담 중 학생들이 와서 고백을 하는데 그게 15분 동안 성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5분에서 15분 동안 성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장기의 적으로 냉담 중에 다니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저런 질문 앞에 계속 자기 스스로가 그 질문 앞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고백성사에, 고백실에 와가지고 그간의 사연들을 들려주는데 허리띠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깊은 실망감. 주로 이제 냉담 중에 가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본당 사제들이나 수도자들 하고 혹은 그 성당 활동에서 지쳐버려가지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죠. 실망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 그 냉담이 계속 됐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 그 평상시에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내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도 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교회와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교회 각 본당, 동네 본당에서 유력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대로만 성당이 운영될 수도 없고 사목자들의 마음대로만
그 교회가 운영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는 위계 질서 하에서 본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 본당에 파견된 사제들이 겉보기에는 그걸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 5년, 길어봤자 5년 뒤에 떠나잖아요. 그럼 정책 또 바뀌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없는 원칙들을 갖다가 마련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싸우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또 같이 그 이야기를 위해서 뭐 다양하게 뭐 술도 마시고, 말다툼도 하고, 또 좋은 의견을 교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도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자체가 어떤 식으로라도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유럽교회는 사제 한 명이, 특히 프랑스, 제가 경험했던 프랑스 교회는 사제 한 명이 본당 일곱 개씩을 맡아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앞에 계신 분, 연령대에 보다도 많으신 분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본당을 케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각 본당에 코어 멤버들이 있어요. 본당의 재정을 책임지는 분, 본당의 행정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분, 또 본당의 전례를 책임지는 분, 다 대부분 할아버지들, 연배들, 할머니들, 연배들인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사제가 오면은 전례를 하고 있는 팀이 제대를 갖다 미리 딱 세팅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동네 신자들 불러가지고 미사 같이 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다른 본당으로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하루에 한 본당씩 맡아서 매일 미사가 진행되는 일이 생겨요. 실제로 근데 그런 성당을 누가 결국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본당 사제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그런 날이 올 텐데 지금이야 호황이래가지고 사제들 아직 많고 사제들 축복받고 이렇긴 하지만 지금 인구절벽 벌써 걸렸잖아요. 누가 사제 되려고 그래? 다 사제 되면은 여러분의 딸들은 어떻게 해? 이러한 역학관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우리 아들은 장가 보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신학교를 보내겠습니다라고 공수표. 딱히 뭐가 몰라. 하나 남는 것도 감시도 없이 해야 되는 판인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식으로라도 지금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누가 할 것인가. 수도회도 전통적인 형태의 수도회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저거죠. 봉쇄 수도회. 전통적인 수도회들은 소위 말해서 봉쇄 수도회예요. 분도회 전통에 따른 클로이스터라고 그러죠. 클로이스터가 클로이스. 갇힌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갇혀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봉쇄, 우리말로는 봉쇄 수도회라고 그 해석을 한 건데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전통적으로 수도 생활의 전통을 이어왔는데 그게 이미 16세기, 15세기, 16세기에 변화잖아. 특히 그러니까 그 봉쇄가 아니라 도시를 떠돌면서 구걸을 하며 다녔던 수도회가 있으니 작은 형제, 우리가 흔히 프랑스판이라고 하는데 거기 봉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가난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래서 이들이 선포한 가난, 또 도미니코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고 거기 그 가르침을 들은 이들에 의해서 요즘 뭐 아직도 그 남방 불교는 그렇지만 시주 이거 좀 드세요 하고 주는 식량 먹거리를 받아와가지고 생활을 영위했던 탁발수도예요.
맨디컨트라 그래요. 거지지 그지 얻어먹는 탁발 수도회가 생겨나면서 교회의 일대 쇄신이 열려요. 그 전까지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배만 뚝뚝 나온 그 수도자들 또 성직자들을 봐왔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처럼 굶고 있는 사람 굶으면서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수도자들을 보고 고무되죠. 그것이 아예 대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 문제에 접근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 이냐시오 요율라와 초기 동료들이 로마에서 벌인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경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 수도회가 나아갈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시가 됐네요. 이제 해제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